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롯데 로지스틱스가 한 건물에 모여 업무 효율성을 대가시킬 예정입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빌딩을 떠나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세브란스 빌딩 10층과 11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빌딩에는 롯데그룹의 또 다른 물류기업인 롯데 로지스틱스가 지난 1월에 입주해 있습니다. 롯데 글로벌 로지스 관계자는 두 물류회사가 같은 사옥에서 긴밀한 협조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